국민의 92.3%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평생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인구 586만여 명의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면적을 가진 인구 밀도 세계 2위의 도시국가.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 자원으로 동남아시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5만 7천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싱가포르를 아십니까? 싱가포르 정부는 1959년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빈곤 극복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공공주택 정책을 실시합니다. 제주도의 3분의 1 면적의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 자원으로 빈곤에 허덕이던 싱가포르가 오늘날의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싱가포르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원동력은 주택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싱가포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철학과 둘째, 국토의 90%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저가 공공주택에 국민의 82%가 거주하며 사실상 건물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과 토지는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주거 공간이란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셋째,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중앙연기금을 통한 중산층 이하 일정소득 미만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주택금융 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공급된 양질의 저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온 국민이 주거 걱정 없이 부동산 투기 혹은 투자를 통한 불로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인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던 점이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든 성장 동력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싱가포르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산층 이하의 주택 보유를 중심에 놓고 고소득층의 주택 보유를 위한 시장을 따로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정책의 핵심이 되는 신규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중산층 이하의 일정소득 미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중앙연기금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실형, 2인 실형은 청년층이나 빈곤층을 위해 자가 소유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제공하고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거주하는 4, 5인 실형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일정소득 미만자에게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전체 주택시장의 18%에 해당하는 고급 민간주택에는 소수의 고소득층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후한 공공주택들이나 도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며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의 혜택을 받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가 넘는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가 점유율이 57%에 불과하며 국회의원이란 자가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이며 일반 직장생활 평생 동안의 임금을 모아도 부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해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630조 규모의 국민연금 중 500조 이상을 위험한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전체 국민 중 9.7%에 해당하는 소수 국민이 전국토 토지의 54%를 소유한 기막힌 현실.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건물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은 우리에겐 너무나 먼 비현실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재개발 열풍에 집과 터전을 잃고 용역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원주민들의 뉴스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 토지와 주택이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손에 쥔 부동산 불패 신화의 졸부들의 천박한 무용담 속에서 자기 소유의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사치스런 꿈이 되어버린 서민과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택 정책의 길입니다.